대전대학교는 축제 때 주점 명칭이 너무 선정성이 강해 논란이 됐었는데, 오빠 여기 쌀 것 같아. 이거 메뉴명이 오뎅탕 돌려먹기, 자고 있는 김치전 몰래 먹기, 따먹는 캔음료, 뭐 논란이 됐을 만하네요. 안녕하세요, 황필입니다. 축구 잘 보셨나요? 16강 놀랐습니다. 벤투 감독, 한국 선수들, 호날두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알아볼 대학교는 국립대로 오해받고 있는 엄청 특이한 대학입니다. 이 대학교는 야구선수 유현진 선수가 나온 대학인데, 야구부가 없는 대학이고요. 그 대신 한의학과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학교 명칭은 누가 봐도 국립대이고, 많은 스토리가 많은 충청도 지역에서는 이 학교는 몰라도 이 학교 이름은 다 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대구대학교랑 비슷한 이 대학, 과연 어떤 대학일까요? 참,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자, 그러면 황태TV 시작합니다. 대전 광역시에 위치한 교명이 멋진 대학교, 대전대학교입니다. 대전대학교는 한남대학교의 예전 이름이기도 했는데, 현재 이름으로 바뀌게 된 이유는 1970년에 숭실대학교와 함께 각 재단이 종합대학 승격을 전제로 합의하여 숭전대학교로 통합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982년에 대전대학교라는 이름을 이 학교가 이미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남대학교로 고치게 되었습니다. 역시 대도시의 교명은 엄청 탐나는 교명인 것 같습니다. 학교는 몰라도 이름은 알 수 있기 때문에 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대구대학교, 경남대학교, 경기대학교, 대전대학교가 베스트 교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대학들은 국립으로 오해받고는 있지만 사립대학교들입니다. 대전대학교는 1980년 문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당시 5개의 학과로 출발했고, 1988년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하여 종합대학으로 승격됩니다. 이후 계속되는 발전으로 많은 학과를 개설시켰으며, 2018년 7개의 단과대학과 7개의 학부를 가지게 되면서 지금의 모습인 대전대학교가 됩니다. 대전대학교 전공으로는 HLAC대학, 디자인아트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공과대학, 보건의료과학대학, 디지털미래융합대학, 한의과대학, 총 8개의 단과대학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학과는 한의학과, 간호학과, 경찰학과, 군사학과라고 합니다. 한의학과, 간호학과는 뭐 어딜 가나 좋지만, 경찰학과, 군사학과는 뭐 취업률이 엄청 좋겠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야구선수 슈퍼스타 유현진 선수도 대전대학교 출신이기도 합니다. 야구선수들이 대전대학교 출신이 많다고 합니다. 하긴 이승엽 선수도 대구대학교 출신이니, 이건 야구를 떠나 학교 차원에서 뭔가 길이 있었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직접적인 야구부가 유명한 대학은 아무래도 연세대나 뭐 고려대 정도게 되겠죠. 대전대학교는 정부재정지원대학에도 선정되었고, 긍정적인 요소가 많은 대학이라 학생 중심의 교육과 학생이 행복한 대학 문화를 실현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고 합니다. 캠퍼스는 개성있고 아름다워 영화 촬영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캠퍼스는 뭐 평균에 비해 이뻤습니다. 천만 관객 영화 도둑들, 김명민 주연의 페이스메이커 등이 대전대학교에서 촬영을 했었고,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전문 카메라로 담으면 이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 핸드폰 카메라라 그렇게 안 이쁠 수도 있습니다. 대도시라 주변 대학로도 괜찮고, 조금 멀지만 유성구에 위치한 충남대학교에서 대학로 생활을 즐길 수도 있겠죠. 대전대학교는 사건 사고가 좀 많은 대학에 들어갑니다. 대표적으로 2022년 축제 때 주점 명칭이 선정성이 강해 논란이 됐었는데, 이름이 오빠 여기 쌀 것 같아. 이고 메뉴명이 오뎅탕 돌려먹기, 자고 있는 김치전 몰래 먹기, 따먹는 캔음료, 뭐 논란이 됐을 만하네요. 그리고 홈페이지 해킹 사건이 있었는데, 대전대학교 똥공기 사건이 퍼지면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똥공기 이제 제발 좀 그만하죠. 이제 시대가 밀레니엄인데 뭐. 이런 논란과 해프닝이 있는 대학이지만, 대전대학교는 역사가 아주 깊은 대학은 아니지만, 대전 충남 지역의 기업계, 행정계 등에서 나쁘지 않는 아웃풋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입니다. 지방대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지만, 지금처럼 운영을 잘하셔서 더욱더 승승장구하기를 희망합니다. 대전대학교 파이팅입니다. 오늘은 대전대학교를 가봤습니다. 뭐 끝으로 축구 너무 멋있었어요. 호날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호날두. 자, 오늘 황태TV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